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관목 전지를 실시할 건데요. 자, 옆에 보면은 철쭉이 쭉 있죠. 이렇게 저 아래까지 철쭉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철쭉 관목 전지 전정 시기가 보통 꽃이 지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꽃눈이 화합운화가 7월에서 8월에 생기는데 그때 나온 순을 늦게 자르게 되면 내년에 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기역자 형태로 쭉 깎아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모양을 좀 만들어가며 할 건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전지를 하시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옵니다. 전지 대상은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자, 보통 우리가 관목을 전지할 때에는 전지 대상지가 뭐 위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죽은 가지, 교차 가지, 처진 거, 나란히 가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전지를 한다면 그거를 약간 좀 배제해도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봐가며 이제 전제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여기는 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커서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쪽 오가피랑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뒤에 어우러져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모양을 잡아가며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요즘은 우리 전지가위가 보통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걸로 하면 팔 아파가지고 이 전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전동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전지가위 중에 전동으로 된 요즘은 참 우리가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들기도 잘 들고 네, 자, 이렇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밑에서부터 좀 바짝바짝 쳐줄 겁니다. 그래야, 자, 이게 또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가지를 뻗어나가는 상태를 보고 쳐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또 다음 가지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쳐주면 훨씬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내년 꽃까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이게 안 보였나요? 아,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저 뒤에 부분을 잘라야 되겠죠. 뒤에 부분 자르고 자, 이제 다른 거 들어온 거는 바닥 쳐줘야 되겠죠. 자, 전동가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죠. 사고 난 예를 제가 들어보니까 전동가위가 편리하긴 한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시는 분들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모양을 내가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잘라 나가는데요. 자, 위 옆에 측면에서 쭉 잘라 현재 모양은 이래요. 그다음에 자른 다음에 모양이 어떤지 그때 또 이렇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톱을 자, 보시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키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많이 자란 쪽하고 비교해오면은 한 3분의 1 이상 자르죠. 예, 그렇게 해서 약간 둥근 형태로 전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거 다 한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형태는 똑같아요. 지금 요 밑에 자른 거 보면 아시지만 자, 가지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한쪽 양쪽 다 자르면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짧게 자르고요. 요런 정도는 요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잔가지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내버려 두고요. 그냥 둘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높이를 맞춰가고 지금은 이거 좋은 거 있죠. 큰 가위처럼 생긴 그 전지가위가 있는데 그걸로 탁탁 쳐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적용에서는 그걸로 다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데
사실 그거를 빌려줬는데 안 가져와서 제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또, 요 전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1차 치고 2차 이제 다듬기만 남았습니다. 예, 다행히 제가 주문한 게또 와서요. 참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렇게 큰게 아니라 작은 그 전동으로도 쓸수 있는 게 나왔어요. 예, 구입을 해서 요걸 써보려고 기다렸다가 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만큼 딱 맞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듬기에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다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데, 제법 굵은 것도 나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갑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는 이제 굵어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데는 다 됩니다. 쭉 이어서 차까지 쳤는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요즘 시기가 딱 적기라고 그랬죠. 철중류, 영산홍류, 관목류죠. 이거는 지금 딱 하시면, 여기서, 7월에 이제 장마 기간에 이제 화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뭐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요. 크기가 약간 좀 들쭉달쭉하죠. 제가 거칠게 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요 앞에 모양처럼 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마무리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목, 철중류, 영산홍류 우리가 보통 5월에 꽃을 볼수 있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보다 조금 일찍 해도 되고. 늦으면은 화분화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마 직전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목 전지전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